돌려주세요. 10년만 돌려주시면 돈 버실 거라 그랬죠? 그죠? 어느 금실 좋은 부부가 있었어요. 금실 좋은 부부가 있었는데 이 금실이 너무 좋다 보면 하늘이 질투를 할 때도 있대요. 그래서 하늘이 질투를 해서 아내가 먼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아내가 하늘이 질투를 해서 사망했다고 해서 남편이 슬퍼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관이 생녀가 내려가면서 요즘에는 뭐 아파트 같은 게 많잖아요.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 관이 아파트가 또 이 엘리베이터가 좁은가 봐 관을 가지고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이 관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계단에서 관을 놓쳐버린 거야. 그 바람에 아내가 깨어났어요. 그 충격 때문에. 오, 얼마나 대단한 일이야. 그쵸? 네. 그 충격 때문에. 그래서 관을 들고 갈 때는 꼭 계단으로 가라 그래야 되겠어.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깨어났는데, 깨어나서 이제 남편이 너무 좋아서 금실이 좋은 부부니까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덧 연세가 드시니까 나이가 드셔서 이제 병으로 아내가 또, 아내가 이상하게 먼저 돌아가시네? 아내가 병으로 이제 또 죽었어요. 그랬더니 죽었는데 계단을 또 이렇게 내려가잖아. 관을 들고. 근데 거기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남편이? 또 떨어뜨려 이래야 되잖아? 예? 금실이 좋으니까. 네. 여보시오. 아저씨들 그 관 조심해서 들고 내려가래. 조심해서. 떨어지면 큰일 나. 그래서 조심해서 들고 내려가래. 사람 마음이 이렇대요. 그죠? 어느 정도 처음에는 같이 예, 돌려주면은 살겠다 이랬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예. 남편이 먼저 죽어갖고 여자가 옛날에 이 나무가, 이런 나무가 옛날에는 틈새도 막 있잖아. 시골에 놀러가면 이렇게 막 틈새도 꼈잖아요. 근데 남편이 먼저 죽어갖고 관을 놓고, 거기서는 시골에서는 마루에서 이렇게 하잖아. 관을 놓고, 그쵸? 예, 저도 저희 친정아빠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관을 놓고 하다가 시동생이, 형님, 저 형수님, 손님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형수가 일어나다가 여기 처음에는 울면서 여보 당신은 나하고 애들 만남겨놓고 가면 어떻게 해? 우리도 데려가야지 당신 없이 못 살지 어떻게 살아 막 이러다가 여기 치마가 낀 거예요. 예, 누구 왔다 그러니까 근데 아우 여보 농담도 못해 이거 나 손님 받아야지 이런데야. 예, 그 사람 마음이 그렇다고 해요. 간사해. 그래서 10년만 돌려주면은 또 똑같을 것 같죠. 그죠? 예, 자, 10년만 돌려줘. 그렇다, 20년을 돌려달겠다, 20년? 자, 10년만 돌려줘. 저 리듬 타면서 갑니다. 10년만. 돌려주세요. 한 10년만 돌려주세요. 못다한 얘기 못다한 사랑 아직도 남아있어요. 내가 지난 날에는 당신을 몰랐었잖아. 이제 와서 알 것 같아요. 당신의 깊은 속마음 처리 없이 투정 부리고 알아서 소리 질러도 알았다며 참았던 당신 너무나 미안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10년만 틀려주세요. 10년만 준비하시고 셋 10년만 돌려주세요. 한 10년만 돌려주세요. 못다한 얘기 못다한 사랑 아직도 남아있어요. 내가 지난 날에는 당신을 몰랐었잖아. 이제 와서 알 것 같아요.
당신의 깊은 속마음 저리 없이 투정거리고 하나 소리 질러도 알았다며 참았던 당신 너무나 미안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10년만 틀려주세요. 저리 없이 투정거리고 하나 소리 질러도 알았다며 참았던 당신 너무나 미안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10년만 틀려주세요. 10년만 틀려주세요. 10년만 돌려줘. 네, 이렇게 해서 10년만 돌려줬을 것 같습니다. 10년만 돌려주면 예, 참 좋겠죠. 자, 오늘이 마지막 주 월요일인데 마지막 주 월요일도 기분 좋은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월요일이 기분이 좋아야 일주일이 기분이 좋은 건데, 그죠? 예, 3월달이 들은 3월달과 2월이 교차하는 그런 주입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책 내려놓으시고 아는 노래로 쭉 갈게요. 네, 쉬운 노래로. 그래서